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.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티원의 탑 칸나 김창동입니다. 오늘 3연패를 끊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, 승리했는데 약간 진 기분이네요. 뭐 e스포츠 원래 스포츠들이 좀 못하면 욕먹고 자주 그러는데 뭐 나쁜 거긴 한데 당연하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나중에라도 잘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.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없었고요. 그냥 뭐 게임 자체가 좀 바텀이 좀 중요해서 요즘 뭐 선픽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어요. 그냥 네. 뭐 조금은 좀 뭐라 해야 좀 지금 메타가 좀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냥 적응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주문 딱히 안 하고 그냥 주문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. 네, 어떤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거는 팀 얘기라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. 나르가 최근에 갑자기 막 떴잖아요. 그래서 준비를 안한 챔프였는데 뭐 성능도 나름 괜찮아서 최근에 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솔랭에서 해보니까 좀 너무 챔프가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기기가 좀 빡세더라고요. 그래서 좀 솔랭에서는 잘안 되는데 네뭐잘안 돼도 계속 연습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라인전은 갱플이 좀 유리하다 많이 유리하고 처음에 그다음에 나르가 닌탑이 뜨고 좀 레벨 올리면은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말을 둘이서 많이 해줘서 약간이라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 느낌이 있었어요. 작년과 다른 점은 좀 새로운 탑라이더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좀 챔피언이 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우제도 잘하는 친구고요. 그다음 잘하는 동생이고 그에 맞서서 저도 연습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고쳐야 할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라인전을 더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연습은 똑같이 진행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기인 선수 네, 잘하는 선수인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감독님하고 코치님들이 되게 많은 롤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, 운영도 잘 알려주셔서, 좀 연습하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대체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쉽게도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데, 네, 연습 열심히 해서 폼 열심히, 네, 올려볼게요. 감사합니다.